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보셨던 궁금증 하나를 오늘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아이패드 화면이나 아이폰 화면을 보시고 이 위젯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아이폰의 위젯이나 여기 있는 모든 위젯 모두 애플 기본 앱인 미리 알림입니다. 빈 화면을 이렇게 꾹 누르면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미리알림의 위젯을 다양한 크기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미리알림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앱들 중 하나예요. 하루 계획도 관리하고 단축어를 활용해서 쉽게 일기를 쓰는 방법도 소개한 적이 있었죠. 물론 지금은 그때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일기를 쓰고 있긴 한데 이 부분은 다른 영상으로 차차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목적은 미리알림의 색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잘 보이라고 아이패드로 보여드리지만 아이폰에서도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목록을 새로 추가할 때나 설정에 목록 정보 보기 버튼을 눌렀을 때이 목록의 색과 아이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쉽게도 여기에 있는 이 12가지 색 중에서만 고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색 외에 미리알림의 색을 다양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앱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찾은 앱들이 모두 유료라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 앱들이 무료 체험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앱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어플은 유명한 캘린더, 타임블럭스입니다. 프리미엄 버전을 달마다 구독하게 되면 연결 항목에서 아이클라우드 캘린더와 iOS 미리알림 두 가지를 연동을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연동 기능은 1개월 동안 무료 체험이 가능합니다. 연결하기를 눌러서 미리알림과 타임블럭스를 연결시키고 나면 여기 카테고리 항목에서 미리알림의 목록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오른쪽 옆에 톱니바퀴를 눌러서 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색들은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스토어에서 개별적으로 코인으로 구매를 해야 하고요. 내가 구매한 색들 중에서만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도 코인은 무료로 받을 수 있기도 하고 10코인만 있으면 12개의 예쁜 컬러 세트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원래 나는 타임블럭스를 프리미엄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방법으로 미리알림의 색을 바꾸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무료 체험의 기회를 이미 예전에 쓰셨고 그렇다고 색깔 하나 바꾸자고 어플을 구독하는 건좀 그렇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께는 이 앱을 추천드립니다. 바로 굿태스크라는 할일 관리 어플이에요. 안타깝게도 이 앱도 유료인데 타임블럭스처럼 구독을 하는 형태는 아니고 12,000원을 주고 한 번만 구매하면 평생 쓸수 있는 앱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 돈이 아깝지 않은 좋은 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지 미리알림의 색만 바꾸기 위해서라면 2주간의 무료 체험 기간을 이용해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어플을 다운받고 실행을 하면 간단한 기능들을 볼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권한 요청하기를 눌러볼게요. 캘린더에 접근을 허용하고 미리알림에 대한 접근도 허용해줍니다. 그러면 아주 빠르게 동기화가 완료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왼쪽 위에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고 리스트 앤 칼렌더 메뉴로 들어가 보면 여기 리스트에 미리알림의 목록들이 전부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인포 아이콘을 누르고 색깔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어떤 색으로든 색을 변경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컬러 코드를 입력해서 색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색을 바꾸고 미리알림에 들어가 보면 거의 실시간으로 색이 변경된 걸볼수 있어요. 이렇게 리스트에 들어와서 전 3개 리스트 수정을 눌러서 이 색깔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이폰에서도 똑같이 톱니바퀴를 누르고 리스트 앤 칼렌더에서 아이를 누르고 색을 내가 원하는 색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폰에서 색깔을 변경해도 아이패드에서 바로 색깔이 바뀌는 걸볼수 있어요. 참고로 제가 아이폰에서 여기 가운데에 캘린더와 할 일을 동시에 넣어둔 이 위젯이 바로 굿태스크의 위젯이고요.
아이패드에서 작은 것부터 커다란 것까지 다양한 위젯이 있는데 특히 이 보드 위젯이 아이패드에서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늘 할 일, 내일, 나중에 할 일을 이렇게 한눈에 볼수 있고요. 그리고 하루의 일과도 일정과 할 일을 모두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매일매일 계획을 짜면서 사는 분들께는 이 앱을 정말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단점은 조금 복잡하다는 거. 커스텀이 엄청 자유롭고 사용자가 굉장히 많은 걸할수 있게 기능을 다 열어주고 있어서 좀 어렵기도 하고 저도 아직 사용법을 익히는 중이에요. 오늘은 앱 추천 영상은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두 가지 앱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미리알림의 색을 변경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캘린더나 태스크 관리 앱 중에서 미리알림과 연동이 되면서 그 목록의 색을 바꿀 수 있는 기능만 있으면 다른 앱에서도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무료로 가능한 앱 중에서는 아직 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두 가지 앱을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혹시나 또 이렇게 미리알림 목록의 색을 바꿀 수 있는 다른 앱을 알게 되시면 영상에 댓글에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타임블럭스나 굿태스크 앱을 구매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무료 체험 기간 동안에 모든 미리알림의 색을 다 변경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컬러 코드 몇 가지와 추천하는 색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 돼, 그만, 저리 가. 안 돼.